자, 그러면 요 채집소만 이제 날리면 범위를 좀 줄여도 되겠네요. 담배럼님 아니, 출장 갔다 오셨구나, 담배럼님. 담배 좀 줄이세요. 제 동생도 담배 많이 피는데, 얼마 전에 조카를 낳았는데, 애 나면 좀 끊어야죠, 그쵸? 찾았어. 날 추운데 고생하셨다, 진짜. 닦겠다. 근데 아직 식량이 많이 없어요. 파워를 1단계로 줄여. 아, 이 텐트 뭐야, 이거? 여기만 춥네, 텐트. 전자담배도 제 동생 전자담배 핀다고 괜찮다 그러는데, 안 좋죠. 몸에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중에 텐트가 여기 무지 뜨끈뜨끈한 데가 있네. 아, 이거 알수 있는 게 있었나? 이거 우리 이걸로 알수 있었나? 아, 이걸로 알수 있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바보같이 다 하는 거는 바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됐네요. 니코틴은 똑같이 있는데, 이제 니코틴 뭐 타르가 더 나쁜 물질이긴 한데 니코틴도 좋은 물질은 아니죠. 그래서 애기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니코틴이 중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뭐 자기 건강 나빠지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남한테 신생아한테 좀 나쁘니까 맨날 끊어라 끊어라 합니다. 3개, 시간당 3개씩. 그럼 온실을 그냥 여기다 다 깔까요? 여기 완전 깔끔해졌어, 여기. 완전 깔끔. 요거 없애고. 온실. 채집소에 여기서 깔면서 안으로 쏙쏙 좀 들어갈까요? 채집소. 구조물 쌀쌀. 여긴 추움. 3개는 안 되네요. 저도 3개. 3원실을 하려고 그랬는데. 3원실 안 돼. 스팀 허브. 시체구덩이는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나름대로. 바깥쪽으로. 단열소, 채집소가 따뜻해집니다. 수집작업 최적화. 온실. 왜 노숙을 하지? 아, 이 집.
예, 하나뿐이면 철거가 안 되더라고. 하나를 짓고 시체를 글로 옮긴 다음에 해산을. 감시탑. 이거 하얀색으로 표시된 데는 감시탑 효과가 있는 거죠? 칠 데가 없네요. 빈 구간이 나야 되는데. 아, 누가 합숙소 이렇게 뛰어넣어서 지었어. 어떤 정신병자가. 붙여줘야지, 씨. 아, 진짜. 쫓겨나도 싸다. 누군지 몰라도, 씨. 짜증나게. 부덩이를 바깥으로 빼자. 제정신이야. 막 돌을 두 겹씩 찍고 막. 아, 열받아. 석탄차 걸기. 취소하자. 93개예요. 와, 뭐 되게 많다. 8개. 이게 85개야. 와. 하긴 건물 한 채니까. 제재소를 슬슬 져야 되는데, 제재소. 자, 그리고 채집소. 살만함. 일부러 우리를 열받게 해서 이 시내를 어둡게 하려는 속셈이죠. 아, 이제 희망만 올리면 되는데. 속도 빨리. 그래서 법률로 올리자. 목적. 아침 점호, 희망이 약간 증감. 예스. 아침 점호, 시작. 아, 점호할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 가끔. 알몸 구부할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쌀쌀함. 아, 여기는 쌀쌀함인데. 히터를 져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 채집소는 난로가. 채집소 여기 난로 안 켰는데도 살만하면 되겠네요. 와. 아, 철원에서 하실 때?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식량이 많이 없다, 이제. 다 날라갔다. 아, 잠깐만. 그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사냥꾼 오두막. 무언가 건강하다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아, 딱딱 붙여줘야 되는데. 아이. 지금은 운동을 못, 사회에 나오면 운동을 잘 못, 안 하게 돼서. 헬스장을 막 끊어야 되고 그래서. 공짜로 운동할 때가 좋은 거야.
아, 여기 많은데 짓기가 싫다. 아깝다, 왠지. 히터를 떼고 있는데, 이걸 짓기가. 다음에 식량업을 해야겠어요. 네, 식량이 빠르게 소진됐네요. 이틀은 버틸 것 같은데? 난 음식을 이게 식량으로 전환이 안 돼서 그렇지. 왜냐면 일할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주차장이. 야근을 했었으면 벌써 만들었을 텐데. 야근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북극에서 식량을 좀 많이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다고. 펭귄이라도 잡아오는 걸까? 아, 펭귄은 남극에 있나? 북극곰을 잡아오나 보다. 최후의 드레드노트. 요거 이제 우리가 나 요걸 타고 이제 가야겠죠? 러프튼 연못. 빈 땅에다 연구소를 짓자. 저기 빈 공간에다가. 체입수 완전 따뜻해.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자. 온실을 더 짓고. 잔해가 있대요. 여기네요. 채집소 고갈. 여기 고갈됐네요. 하나 남았는데? 구했는데? 바로 연구소 여기도 고갈 창고 하나 더 짓자. 바로 구해버렸네. 좀 아깝지만 여기다 줘야겠다, 창고를. 아니, 아까워. 여기도 바깥에 줘야겠다. 이거 집인가요? 감시탑? 이전 지도자를 따르던 불안당을 끄집어냈습니다. 추방하라 불만이 감소함. 내버려 둬라. 좀 아픈 애들인데? 어쨌든 희망 증가. 불만이 올라갔고. 좋아, 좋아용. 설마 이거 조절하면 게임이 끝나고 이러지는 않겠죠? 우리가 저번 시나리오 했을 때는 여기 왔을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뭐가 더 있겠지? 아동 안전 배급량 증가 안 돼.
음식 없어. 음식 없어. 안 돼, 안 돼. 다음에 도착. 스팀커를 하나 만들었고요. 바람받은 설원. 이 시나리오가 추가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던데. 실버 좀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뽕때를 보여주려고 석탄을 가져갑시다. 근데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첫 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온실. 매일 1.8이면 저건 효율이 나쁜 거 아니야? 아, 구덩이에서 시신들이 두 무더기로 나눠져 있는 걸 알아챘다. 한쪽은 화재와 잔인한 폭동 진압 희생자로 총상이 있는 곳이고, 하나는 검게 탄 가해자들로 이전 지도자 그 추종자들이래요. 도시 밖으로 던져버리다. 죄의 대가를 치렀다. 희망이 약간 증가하지만 불만도 증가하겠죠? 아니네. 자, 이거 다 옮겼나요? 구덩이 나왔죠. 이거 없애버리면 이제 옮기겠죠? 자, 이거. 녹아버려서 시체가 저건. 위쪽으로 이전합시다. 되었어. 우리 급한 거는 식량이야. 사냥 전술. 채집소 5개. 채집소가 5개. 이거 처음에 그 수집 효율 올리는 거는 필수구나. 금방 캐네. 얼어붙은 연못. 최후의 야영지로. 이틀 있다가 온도가 2단계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재소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들게요. 한번 싹다 캐버리게. 법률이었나요? 감독관은 뭐죠? 작업장 효율 40% 증강시킴. 나쁘진 않은데 급한 건 아니야. 경비초소. 거주지의 희망 불만 감소. 시위 예상 가능. 뉴로우 인더 시티. 뉴로우 인더 시티. 여기다 지금 딱 좋은데, 아이씨. 아이씨, 오두막, 씨. 아, 합숙소, 씨. 합숙소라. 해산도 안 돼. 합숙소 하나 이걸 부시고 여기다 질까?
감시탑이 업그레이드를 가능해요? 이게 감시탑 업그레이드입니까? 아, 그래요? 몰랐는데? 예, 또 짓죠? 예. 업그레이드 품이에요? 뭐야, 다 깼어? 제재소, 아니, 수집소. 치끈치끈 케이크가 되게 커지게 하네. 치근치근 캐야 돼. 뭐 누를 수 있는 게 있나? 이거 어떻게 희망을 회복시켜 준다 그러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이. 동굴로 가자. 제재소. 6명, 8명. 밥이 여유가 있나요? 잠깐 보자. 온실이 낮 시간 동안 한 개였나? 설마. 뭐가 나아? 효율이 그래도 온실보다는 석탄이 나은가요? 아니, 석탄이 된다. 산육고 오독이 나은가요? 30개. 온실이 그래도 낮네요. 예. 30개인데. 낮에 일과 시간만 여는 거니까, 나중에 저거, 일과 시간 야근 하는 거 하고, 온실 버프 하면은 좀 나아지겠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줘도 될것 같긴 합니다. 늘 노동자도 없고, 지금은. 집이 왜 5개가 모자르죠? 아, 내가 아까 업그레이드를 했나요? 야,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아이씨. 아이씨. 짜증나. 아, 이게 뭐 있네.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최후의 야영지. 나고자들 발견. 다 죽었네요. 거대한 난파선. 또 온실은 따뜻하잖아요. 애들이 일하기 좋은 것 같아. 속도 빨리. 아, 밤새 밥 먹는 거 봐라. 회복되었다. 오! 다행인데. 희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15. 연구자 편도지 215. 아, 애들, 차라리 애들을 그냥 유원 넣었으면. 애들이 많이 일하고 있으니까, 그치? 아침,
후보했을 때좀 희망이 올라가겠다. 희망찬 하루 일을 끝내노라면. 아, 군가 부르죠. 요렇게 이제 돌면 길 따라 도는 거죠, 구호를. 이 깊은 동굴은 놀랄 정도 따뜻하며 신선한 물도 나옵니다. 식량이다. 프레시 워터 스프링. 드레드노트는 안 가고 스프링 갔다가 돌아갈게요. 웬텀으로. 네, 나름 음식이 가득 찼네요. 창고. 창교는 좀 추워도 되잖아. 이렇게 빈 칸에다 넣자. 난파선 도착. 보일러 중 하나가 폭발한 이후 엔진의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보일러의 압력이 높아져 하나씩 고장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딴 바위. 우리 출력 업도해야 되는데요. 행군했던 쪽으로 쳤어. 날 음식. 요 우선은 석탄을 해놨다가 또 모자란 게 있으면 채우겠습니다. 요거 이제 채집소를 하나 더 넣으면. 아 뭐야 이거 왜 이거 뭐야 이거 채집소야? 아씨. 어디 고갈? 화산. 좋아요, 깔끔하게 다 켰습니다. 사냥꾼, 오두막, 전술, 온실, 계량. 다 좋은데! 다 좋아, 다 좋은데. 차분 기간으로 다음 기술을 빨리 먼저 배우고. 히터를 틀고 버티죠. 여기다 이제 주르륵 사냥꾼. 안 부서지는 건 딱 들어가지? 여기 날씨가 추우니까 좋아요. 길 짓고. 요거 지우고. 끝나져 버렸네. 이 정도면 되겠죠?